자, 1번 정보 전송 일반 다음 전송부의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라인 코딩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코딩이라는 거는 베이스밴드 전송을 하려고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AMI 뭐 이런 거 있죠? 뭐 맨체스터 코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이스밴드 전송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알죠? 뭐 CMI도 있었고 이게 이제 T1 전송로 뭐 E1 전송로 이거는 이선에 같은 데 많이 쓰였던 거지. 자 그러면 1번 자 제어폭은 좁아야 된다 맞죠? 이 밴드위스는 작은 게 좋죠. 이게 대역을 넓게 차지하면 안 좋은 거잖아. 2번 부호가 복잡하고 이거는 좀 간단한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지 이제 그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겠지. 3번은 타이밍 정보 중요한 거죠.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번째는 에러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 생각나는 거 바로 잡음에 대한 강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잖아 이 전송로에서 이 잡음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뭐가 있겠어? 응? 뭐 훼손 상태 감시 같은 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응? 자, 정답은 2번이다. 2번. 다음 중 훼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저 대역 신호가 전송 채널로 전송되기 적합하도록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뎀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DSU 이 DSU는 라인 코딩하는 장비고 이거는 변복조 장비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뭐야? 여기가 바로 아날로그 해선에 여기는 디지털 해선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뭐, 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해선에 보내주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라인 코딩이다. 이거는 뭐 했었어? ASK, FSK, PSK, QAM, 맞아? AMI, CMI, 맨체스터, 이런 거죠? 자, 1번이 틀렸죠? 정답 1번, 2번.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 데이터를 신호. 이게 이제, 여기 신호지, 신호? 시그널. 3번. 단극, 극형, 양극형 등의 범주가 있다. 맞죠? 유니폴로, 그죠? 폴로, 뭐, 바이폴로 있었지. 4번. 디지털 신호의 기저대역 전송을 위해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 기저대역 전송을 해서 신호 만드는 과정이지. 이거 무슨 전송이라 그래? 이거를, 베이스밴드 전송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말로는 기저대역 전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브로드밴드 전송
또는 밴드패스 전송이라고도 얘기하지? 이게 이 DSU 장비가 뭔지 알아야 돼. 모뎀 DSU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3번. 이 3번 정도가 조금 난도를 변별력 있게 좀 만들 수 있는 문제 수준. 나머지는 다 평이하고. 3번. 전송 매체 대역폭이 12,000Hz이고 두 반송파 주파수 사이 간격이 최소한 2,000Hz가 되어야 할 때 이진 FSK 신호의 보호율과 비트율. 자, 그러면은 이진 FSK이지? 이진이니까 요 보호율하고 BPS는 같다는 거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자, 이 FSK라는 거는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다는 뭐 얘기가 이제 돼 주는 거예요. 자, 돼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FSK가 주파수가 소화금이라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죠. 가능해요. 자, 그럼 뭐 문제 다 풀었잖아. 전송 매체 대역폭이 12,000이래요. 반송파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2,000Hz래요. 보호율 BPS 얼마냐? 그런데 단 전송은 전 이중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역폭은 각 방향에 동일하게 할당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각 방향에 동일하게 할당된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쪽 방향이라면 또 하나는 어디 방향이라는 거니? 또 하나는 이쪽 방향. 이게 뭐죠?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응? 양방향? 그러면은 이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전체가 자, 전체가 몇 Hz가 된다? 만 2000Hz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만 2000Hz에서 단방향은 이게 이제 단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단방향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양방향이 12,000이니까 단방향은 6,000이지. 그죠? 6,000. 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는 지금 4,000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나머지 여기 얼마야? 응? 2,000이지?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양방향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서 4,000Hz.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헬지가 뭐야? 헬지가 바로 초당 심볼 변화수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드고, 맞아? 이거 맞아? 그러니까 답이 뭐야? 4,000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3번을 맞힌 친구는 공부 좀 한 친구야.